I met her in Northwest, her dress was gorgeous, her laugh contagious, she blows my mind. We never would have met, let me testify. You see, I never would have guessed you was extra shy. I was living in the mess. Hello. 저는 지금 새로운 음악 노트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현재 2집을 준비 중인데 새로운 곡들을 써야 해서요. 쉽지가 않네요. 새로운 곡을 쓴다는 게. 며칠간 파리가 정말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네요. 여기가 유럽역인데 제가 파리 도착했을 때 처음 구간인 곳이라서 뭔가 여기를 올 때마다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서초동처럼 음악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피아노 팔고 있는 곳도 있고, 악보 파는 곳, 관악기, 현악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한 장씩 뜯어서 쓸 수 있는 우선들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보다는 블루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Au revoir. 잘 사고 나왔습니다. 이 공책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만 원입니다, 만 원. 파리의 물가가 정말 살벌한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이 집을 위해 곡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분들이 많이 여행을 오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한국과 다르게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핸드폰이나 지갑 분실 사건이 정말 많거든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이 소리 있죠? 이 소리가 들리면 문이 닫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들릴 때 딱 채가서 도망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 더 집중하시고 주의 잘 살피시고 핸드폰을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신다면 도난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잘 도착해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우와. 커피를 내리고 나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잔 하려고요. 제가 지금 들을 거는 존 콜트레인 블루 트레인이라는 앨범입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해주나? 커피 한 잔을 다 하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려고요. 제가 지금 연습할 곡은 폴의 곡인데요. 곧 프랑스에서 연주가 있어서 오랜만에 클래식 악보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꿀물 한잔 하면서 곡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째 제목만 쓰고 아무것도 못 썼어요. 안 나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다가 아이스 커피가 갑자기 너무 마시고 싶어서 잠깐 집 앞에 카페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카페의 이름은 헥사공이라는 카페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가서 전 영상에도 나왔어요. Bonjour, je viens prendre un café glacé s'il vous plaît. Americano? Ice americano? En espèce, s'il vous plaît. Ice americano, ça fait 4,50€. 테라스에서 먹으려고요. 지금 집 냉장고가 고장나서 시원한 걸 못 마시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원래 별로 아이스 커피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아. 제가 아까 카페에서 들었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찾은 뮤지션인데 아주 힙한 음악을 합니다. 피부 회복을 위해 발포 비타민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이 컵에는 사연이 있는데 제가 발매한 1집 3번 트랙에 쉐단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쉐단이의 뜻은 다니의 집이란 뜻인데 그 다니의 집에 가서 받은 선물입니다. 엄청 무게감이 있는 컵이에요. 아래 정말 다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 물방울처럼 이렇게 이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I find you spinning round in my brain like the bubbles in a glass of champagne.파리가 어때? 어떤 거 같아? 파리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유럽 많이 다녔는데 어떤 거 같아? 파리, 아 근데 나 이런 거 너무 못해. 아, 파리 너무 너무 예뻐요. 파리 지행 유튜브야? 아니 그냥 테마가 뭐야? 내 거 연주 올리고 연주 올리는 도중에 그냥 가끔 브이로그 찍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볼게요. 그냥 눈앞에도 보니까 좀 창피하다. 이거 또 누가 형 집인 줄 알겠어 이거. 그렇지. 카페인 줄 알지. 뭐야 그 미친놈 아니냐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걔 할 말이 많지만 와우 좋다. 형 집이네 이거? 응. 사진 마음에 들지 않아? 어, 형 사진 잘 찍네. 내 친구들 놀러오면 사진 찍어주는 게 취미야. 이번 연도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는 여름이다 이제 진짜.
perfect don't mean that it's working. So what can I do when you're out of sight? 여기가 지금 파리바게트야. 여기 파리바게트. 그래? 뭐 먹을래? 도끼아제고? 코카 먹을래? 코카? 그래? 나도 뭐 코카 먹을래? 아니면? 어? 그러자. Bonjour. Bonjour. Je viens prendre du coca zéro avec un autolio aussi, s'il vous plaît. Sur place ou en portée? Sur place, s'il vous plaît. D'accord. En carte espèce? En carte, s'il vous plaît. Sur, de ce côté-ci, s'il vous plaît. De ce côté-là, oui, s'il vous plaît. Super. Paris Baguette. Allez.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청 대화 났네.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우리 20km나 왔어 지금? 20km? 말이 안 되는데? 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진짜 많다. 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물어보자. 약간 지금 트루먼 쇼 찍는 거 같아. 왜요? 약간 이제 다 영화같이 느껴져. 영화 안에 네가 들어온 것 같아? 짜고 치는 모습, 트루먼 쇼 같다는 거. Merci à vous. 우리가 어디 가도 뭐 술 마실 일은 없겠네. 어, 그러니까 술을 다 못 마셔서. 어, 딱 맞아. 그냥 뭐 미리 찍는 거지 뭐. 이야. 깨나. 오리 고기. 아, 와, 맥시 아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와. 마음에 들어? 오.